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KB금융과 제너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 신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더 지켜보면 한 종목들 선별해 주신다면요? 우선 KB금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이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실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확연한 그런 이자 쪽 수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KB금융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꾸준한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자회사의 어떤 신탁 상품의 판매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권사의 어떤 위탁 매매라든지 IB 쪽 실적이 점차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KB금융의 작년 실적 최대 실적 달성이 올해 같은 경우도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주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어떤 배당 성향 상향 조정을 통해서 배당주로서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단계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신세계 역시 그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1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 쪽의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역시 작년에 이어서 그 실적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소비 시장을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확실성이 있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어떤 글로벌 리오프닝과 중첩되면서 매출 확대가 올해 같은 경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이 종목 역시 올해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 PER이 7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